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화 이후로 36화 이후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 그 캐릭터가 많이 삽니다. 살기는 47일을 살았는데 애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고속도로에서 한 큐에 아니다 해안고속도로 아니다 등대에서 한 큐에 댐까지 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49일째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체자를 키워놨으니까 그 대체자를 쓰도록 하자. 자, 우리 모두 오도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만 그냥 딴 거 없어. 그냥 등대에서 여기까지 그냥 왔는데 해안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된 거야. 자, 다리가 어딨지? 자, 원 없이 산 세상이었다. 이제 가자. 이 게임 점프 없지. 여기 이렇게 올라와야 돼. 점프가 없어가지고 게임이. 이 더러운 세상 간다. 뭐야 이거? 다시 가야 돼. 한 5cm 턱이 있어. 내가 지금 몸을 못 가눠가지고. 자, 이 더러운 세상 또 걸렸어. 또 올라가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자, 이렇게 해서 47일 만에 이 아이를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 대체자가 있습니다. 38일째 9시간 35분. 근데 문제는 이 새끼 병신이야. 좆땜. 아, 기생충 감염이라니. 무려 8일이나 남았다니. 기생충 감염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체자로 키웠던 애가 이렇게 되다니.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39일까지 살았으니까, 예, 지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예, 이러고 놀았다. 그래서 이틀 동안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올라갔다. 이걸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속해 666인데? 6.66km잖아. 뭔가 그다지 느낌이 좋지 않아. 얘마저 죽으면 접어야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주작방송 아니지. 저기서 저 위치 그대로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그러면 안 된다. 홍방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사전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7번 남았다. 자, 우리는 뭐 이거 봐. 야, 이제 반 넘어갔어. 봐봐, 반 넘어갔어. 아이, 제이짱이 더러운 세상. 쟨 또 왜 저래? 물 먹어야지. 아, 각오 존나 해보셔야 된다, 이러면. 와, 피로도가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구만. 자, 이제 더 이상 부실 각오도 없다. 여기서 있은 지 도대체 며칠이던가 기억도 나질 않아. 피로도가 이제 망이야, 망. 이거 미친 것 같아. 자, 이게 기생충 감염이 이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번 걸리니까 완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제 버섯캐러 가야 된다? 버섯캐러 가야 되는데 버섯캐러 갈 힘이 없어. 어떡하지? 자, 오늘은 버섯캐러 가겠습니다. 아, 2시간 후에 다리 뜬다고? 저, 나 버섯 얼마 있지? 한 잔 있네? 그럼 내일 가야겠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기생충이. 저거 피로도 빨간색이 기생충 감염에 걸리면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십 며칠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얘가.
자, 오늘은 밤낚시고. 오히려 좋네. 자, 밤낚시 하다가. 와, 7일이나 남았다. 장내 기생충이. 자, 다시 밤낚시 하자. 7일만 버티면 된다. 7일만. 안 보여. 날씨가 흐린데? 아, 또 불안불안해지네. 네, 영지버섯을 이제 또 구하러 가야 됩니다. 저거 치료약이 영지버섯 아니면 항생제인데, 항생제는 이제 얼마 없고 한 3번 정도 먹을 거 있고, 그러면 7일을 못 버티니까 영지버섯을 찾으러 가야지. 건강 상태가 좋은 게 아니야. 피로 상태가 안 좋으면 낚시를 제대로 못 한다고. 피로 상태가 좋아야 낚싯바늘을, 아, 낚싯줄을 덜 끊어먹지. 영지버섯 차 하루 한 잔 다 마셔야지. 끊어서 10번에 나눠서 마시면 그게 낫겠냐? 하, 그래도 아까 어떻게 이거라도 주워와가지고. 어, 달빛사고 맙다. 힘이 빠진다. 힘이 빠져. 아, 근데 마음이 별로 좋지 않네. 아까 47일 동안 살렸던 애를 유튜브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이다니. 어쨌든 죽였는데 그 죽는 과정을 올리면 뭐해. 가슴만 아프지. 그것도 거기서 니네들이 말렸을 때 그때 들었어야 됐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뭐 애들이 막 이제 조단이 되옵니다. 한낱 객기로 정사를 망칠 셈이 오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오냐, 그리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 괜히 그 객기를 부려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중간에 낚시 한번 하고 왔어야 돼. 어, 그때 낚시를 한번 하고 왔어야 됐어. 어, 블렌드야 1780번 제공합다. 네, 저거 낚기만 하면 네 반드시 이번에는 허접질을 하지 않겠다. 와, 피로 상태 봐. 진짜 미쳤어 저거. 저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 진짜? 뭘 하지를 못하게 만드네. 어? 뭐지? 온도가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된다면 4시간. 자, 와라 연어. 연어 간다. 아, 무중의 성호. 이게 낚시가 힘든 건구나. 4시간 동안 해도 뭐 무지개 송어 하나 잡히고. 와, 이거 뭐야. 연어가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야, 하루 보러 하루 사는 거네 이건. 자, 이거 하고 끝까지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자, 벌써 지쳤기 때문에 244. 물 먹고. 날씨가 왜 저러니? 자, 몇 시간 남았어? 5시간? 한 3시간 자라. 어, 바로입니다. 고맙다.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잖아. 자, 이제 버섯 구하러 가야 돼. 아니, 그 복용을 하면 뭐랴. 6번 둬야 되는데 피로 상태 봐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뭐 하라고 맨날 낚시만 하라고.
아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네. 몇 시간이요? 3시간 3시간 오, 낚시만 하다가 진짜 죽는 상황이 오겠구만. 또 무지개야? 어 살아있네. 살아야 고맙다. 추추야 고맙다. 그래도 무지개. 연어가 안 잡히네. 와 연어가 안 잡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여기는. 아 진짜. Man,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자 그러면은 무지개 성어를 구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버섯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버섯이 없으면 자 커피콩 하나 미리 해놓자. 벌써 피로도가? 벌써 피로도가 아작이 났네? 한 시간만 자고. 아 이걸 어떡한다. 6일이나 더 저걸 마셔야 되는데. 왜 또 기생충 걸렸긴. 나는 그냥 고기 한 점 살짝 먹었다? 근데 걸리던데? 어 1시간 18분 남았잖아. 이게 왜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그래. 나 밥 안 먹고 잤지. 어쩐지. 나는 그냥 살짝 그래서 아 기생충 감염도 7% 이렇게 돼 있길래 아 7%구나 아 7% 하고 그럼 또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걸린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먹어 다 먹어. 먹으면 좋지 뭐. 아니야 이제 44분이니까 이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들고. 자 너네 몇 퍼센트니? 68%. 자 버섯 구하러 가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버섯이 있을만한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하 29도? 오른쪽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저쪽이야 저쪽. 해하고 직전? 너네들을 한번 믿어보겠어. 내가 잘 믿지는 않지만 늑대구나. 이 피로도에 늑대한테까지 부딪히면 그냥 끝난다. 이건 이 피로도라 뛰지도 못한다. 41일째 장갑을 지금 원래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구현을 안 해가지고 장갑을 지금 품고 있는 거지. 제 생각엔 버섯이 있는 곳이 그 등대 쪽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집이 세 채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닐까. 네, 거기가 분명히 내가 봤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거기 늑대가 두 마리인가 있습니다. 자, 점점 늑대 집결 지역으로 가고 있지. 이거 끝날라면? 이거 끝날라면 101일 살면 되지. 아니, 가. 됐어. 내가 작대기 하나 들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여기 내가 뒤졌나? 가는 길이니까 살짝 한번 얼굴이나 뒤밀어 볼까? 아, 늑대가 저기서 또 오는구나. 벌써 지쳤어. 뭘 했다고. 벌써 동사야. 어? 안 뒤졌네. 어, 안 뒤진 곳이다. 그래서 딱 파카가 하나 딱 나와주면 참 좋을텐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군. 쫙인데 저기 저 정면에 보이는 저 바위, 저 보이는 저 바위, 저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지. 36화에서 그 캐릭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 캐릭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47일 동안 살면서 침낭이 안 나왔어. 그런데 이 캐릭은 다행히 그 캐릭이 죽었을 때 키운 건데 침낭을 고생 끝에 구했어. 47일 만에 죽었던 그 캐릭터가 죽은 이유가 바로 침낭이 없어서였지. 네, 침낭이 없어서 댐에 도착은 했으나 건강 상태가 그 모양 그 꼴인데도 그 자리에서 잠을 못 자서 죽은 겁니다. 침낭 없이 47일 산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침낭이 있는데 47일 이상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확히 101일을 살고 자랑스럽게 얘를 보내줄 것이다. 저기 앞에 저 폐허 보이지 않냐? 저기 아닙니다. 저기 건너서 저쪽입니다. 저쪽. 저쪽일 거야 아마. 여기는 또 늑대가 많아서 여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 잠깐 들렸다가 1시간 정도 자고 나서 추위 상태를 좀 녹이고 출발하겠습니다. 따지지 마라 제이에게. 며칠 전부터 자꾸 깐죽대는데 너 이 새끼, 너 나의 긍정 마인드에 지금 금을 가게 하고 있어. 딱 세 번만 참는데 이제 한번 참았다. 어? 저거 뭐 죽어있는데? 얼음은 원래 깨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깨지는 지역을 이제 바다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바닷물에 닿으면은 죽지. 저걸 가지고 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가져가다가는 죽고, 그리고 저걸 녹일 수 있는 그 장작이 없어. 외요는 무슨 외요야 임바. 어, 너 두 번 이제 한 번 남았어. 너 지금 따졌어. 나한테 혼나는 건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런 거지. 에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내가 다음날 까먹을 텐데. 너 세 번이야 이 새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너 세 번이야. 너 끝나. 어, 여기 장작불이 있는 곳이네. 흐흐이야 이야 9시간 후지. 물은 됐고 파카가 있어야 된다. 아, 설레었어. 내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어서 방풍이 안 된단 말이지. 방풍이 되는 별 4개짜리 그 파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갖다 선반을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많이 지쳤군. 지칠만도 하지. 자, 물을 먹고. 이 분위기는 뭐지? 이건 또 뭐지? 와, 내구도 단 거 봐. Wonder if I can drop any of this gear. 피로도 진짜 극혐이다 이거. 와, 내구도 단 거 봐. 사슴 바지 내구도 단 거 봐 이거. 힘들게 만들었더니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놨네. 제게. 자, 내복도 날아갔고
어차피 신발에 지금 아작이 났습니다. 네, 신발도 아작 나가지고. 자, 수상 스킬 2 스킬이네. 지금 나갈 수 없지. 그렇다 너무 오래 있으면 걸릴 텐데. 굶주렸나? 자,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어.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아직도 저러고 있냐?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밀실 공포증 걸리는데. 아직 안 걸렸지. 나가야 되는데 진짜. 9시 후 해가 뜬다고? 와, 피로 상태 막 극혐이다 진짜. 버섯 어딨어? 버섯? 저거 늑대네? 저 새끼 날 쫓고 있어. 벌써 지쳤어. 놈이 날 쫓아오고 있다. 늑대야, 내가 먹고 줄게. 아이고, 나 좀 먹었어. 미안해. 조금 먹은 거야. 잠시만.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맛이 갔다 이제. 와, 저 지쳐버림. 저 게이지 봐. 저거 미쳤어. 야, 그럼 20일 다 채우면 저게, 와, 끝까지 간다는 얘기잖아. 와, 진짜 극혐이다 진짜 이건. 아직 이게 치료하려면 6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6일 동안, 예, 6일 동안 이거 갖다가 엄청 척 깎는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반 넘어버렸는데. 또 안 보이는데. 에이, 모르겠다. 가자. 어쨌든 발견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피로 상태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아이고, 영지버섯 어디 있는 거요? 자, 밑둥 잘라진데 저기까지 가야 되지.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야. 빨리 가, 빨리 가. 지쳐도 가. 어, 게이지 봐라, 저거. 미쳤다, 저거. 어, 저 너무, 너무 빨리 떨어지네. 영지봉선 까다가 죽겠다. 늑대 없지. 여기거든? 여기 원래 늑대 두세 마리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늑대 만나면 진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된다. 영지야. 아, 토끼네. 아, 토끼를 보고 놀랬네. 영지 여기 있구나. 영지야. 영지, 이 영지 여기 있구나.